전설 따라 믿거나 태담의 신비 믿거나 말거나 보통 태담하면은 엄마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들은 다 아빠가 태담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은 태담 다 보통 이렇게 하죠. 아가야, 아빠야, 아빠, 오늘 엄마랑 잘 놀았니? 그래, 건강하게 만들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그것마저 하기도 힘든 게 사실은 둘째고, 첫째도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막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빠들은 그냥 엄마 배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래요. 엄마는 배속에서 꿀렁꿀렁 뭔가 느껴지잖아. 근데 아빠는 배거든. 엄마 배야. 배에다 대고선 이걸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라고 잖아.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건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담을 길게 못 하신대요. 근데 이제 뭐 자연주의 출산이든 어쨌든 뭐 태담을 하는 게 옛날부터 좋다고 하니. 근데 이제 뭐 저도 계속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빠가 얘기해주면은 그걸 되게 애기들이 많이 들어준대요. 70%는 들어준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저 둘 다 초창기 때 애들이 수요일날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네, 출산 휴가가 3일이었어요. 수요일에 나오면? 어떻게?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아빠들이 태담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수요일날 나와야지. 수, 목, 금, 토일에서 너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 수요일날 만나자. 수요일날 만나자니까. 진짜 정말 수요일날 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출산휴가가 이제 5일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열흘인가요? 뭐 계속 바뀌는, 되게 조금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니까 이제 뭐 그 중에 뭐 좋은 날 뭐 택일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좀 대중이 없긴 한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태담을 해서 좀 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아빠들이 출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례는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기억나는 사례가, 조산원에서 출산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양수가 흐르면 보통 48시간까지 진진통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는 병원으로 가서 유도만 하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그 산모가 이제 가야 되는 시기가 만약 금요일날 양수가 흘렀다 그러면 토요일날 병원에 이제 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밤 되면 뭐 48시간이니까 일요일날 아침에는 병원에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산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일요일날 오후에 오니까 자기는 남편 올 때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려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할 테니까 나 그냥 여기서 만약에 그때 아빠 올 때까지만 기다리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오후 됐을 때 이제 점심때쯤에 아빠가 오고 나서 병원 그 조산원에서 아빠를 만났거든요. 근데 아빠 얼굴 보자마자 진통이 생기는 거야. 그러더니 그날 이제 새벽에 출산을 하셨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너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근데 외국에 아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이런 태담을. 그래서 제 사례도 그렇고 지미쌤 사례도 선생님하고 얘기하던 과정 속에서 너무 많았던 게 뭐 알제리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두바이. 두바이, 방콕 해가지고 연락, 이게 뭐 이슬 비치거나 아니면 이제 콧대쯤에서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없이 출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는데 잘은 없어요. 한두, 저는 아빠 없이 출산했던 게 딱 두세 건 꼽히는데, 이제 딱 두 번. 뭐 나는 싱글 엄마, 싱글 마음이랑 한 분은 둘째 산모였어요. 첫째 산모 중에는 없었어, 나는. 아빠가 와야지 애가 나오더라고. 뭐 그런 경우를 해서, 저는 이제 워낙 그 날짜에, 특히나 저는 날짜로 우리는 재밌는 걸 많이 해봤어요. 엄마는 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아빠는 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대부분이 아빠랑, 아빠 쪽에 맞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중에 하나가, 엄마가 목요일 날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목요일 날 진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아 새벽부터 뭐 진통이 해서 아 역시 저 얘는 쟤는 말을 너무 잘 듣나 봐요 이랬는데, 이제 낮에는 대부분 이제 늘어지잖아요. 연락이 없는 거야. 근데 저녁까지 연락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 전화를 했더니 산모님이 화가 나 있는 거야. 화가 나 있어요. 아픈 게 아니라 화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느끼더라도 확 이렇게 진통이 걸린 건 아닌 거거든. 지지부지 안 아픈 건 아니야. 막 아파. 근데 왜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편분이 밤마다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배에다 대고 이랬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론은 목요일날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날 나왔어. 그래가지고 엄마는 막 얘는 막 이러는데, 아빠는 막 역시 내 딸이야 막 이러면서 아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 거고, 또 한 번은 진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요. 언제 나올까 막 그러면 이날은 이렇게, 전에 한번 어떤 병원에서 그 애기 그 저기 뭐지
그 태명이 복만이었어요. 근데 광복절 즈음에서 예정이었던 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휴가가 있어가지고 뭐 며칠은 안 되고 며칠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며칠은 안 되고 그러면 14일날 볼 거 했는데 정말 14일날 나왔어요. 진짜로. 신기한 게 되게 많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7월 중순쯤에 예정일이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더워요 7월 중순. 한참 더울 텐데 그 집 이제 예정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지나니까 이제 엄마한테 슬슬 연락을 했어요. 뭐 잘 지내세요? 했더니 네 잘 지내세요. 뭐 아빠 닮아서 느긋한가 봐요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서 아빠가 자꾸 애기한테 시원해지면 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면 보자고 좀 날 좀 좀 선선할 때보다 아 7월 중순은 대체 언제 선선해지는 거야? 근데 그 집 정말 신기하게 어느 날 비가 비 예보가 없었거든요. 비 예보가 있는 날 갑자기 진통이 시작해서 밤에 정말 생각보다 선선한 날 첫째를 낳은 거예요. 그 집에 둘째를 가져다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러 갔어. 이번에 언제 낳았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때는 이제 4월 중순이 또 예정일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약간 좀 이제 디자인 계통에 좀 감수성도 예민하시고 말도 되게 조용히 하시는 분이 하늘을 이렇게 쓱 보는데 되게 그날도 미세먼지가 되게 많았었거든. 아 요즘 미세먼지 너무 많아서 날씨가 맑은 날 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맨날 근데 미세먼지 매우 나쁨 막 태양 막 이럴 때인데 정말 걔 태어나는 날 미세먼지 좋음이었어요. 그 파란색 그 미세먼지 파란색에 하트 뿅뿅 그리는 신맷 그거 딱 넣은 거에서 아빠의 대답을 너무 잘 해주는 아기구나. 또 또 한 집은 엄마가 되게 식도락을 즐기는 집인 거예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맛있는 음식 되게 좋아해요. 저희 스타일이신 거죠. 근데 이제 끼니를 이제 이렇게 걸으면은 이게 조금 난폭해지시니까 아빠가 그냥 그 딱 한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끼니를 걸으면 난폭해지니까 왜냐면은 진통하다 보면은 이제 입맛이 없어지고 이렇게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녁 먹고 시작해가지고 바짝해서 아침 먹을 때 나오자 그랬는데 그 집은 정말 저녁 먹고 한 9시부터 해서 되게 달달달달 아파가지고 새벽에 가서 7시 반에 나왔어요. 아빠가 되게 간절하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빠가 얘기해주면은 꽤 많은 애기들이 그걸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지금 시간 얘기하니까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뭐 언제든지 몇 시 뭐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밤 아니면 새벽.